안녕하세요. 저는 20년 넘게 사교육을 한 세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. 입니다. 단어 시험을 매일 20개씩 뜻과 영어 스펠을 보는데 모범생 여학생이 오늘따라 5개를 틀렸다. 늘 100점을 맞던 아이였다. 왜 그렇게 수업 내내 얼굴이 안 좋니? 엄마가 뭐라 하실 것 같아서요. 많이 뭐라고 하시니? 아니요, 뭐라 심하게 하시진 않는데 제 자신을 제가 용납이 안 돼서 그래요. 뭐라고? 넌 이미 잘했어. 늘 100점 맞았잖아. 완벽주의도 안 좋아. 안 괜찮아요. 자신을 심하게 대하지 말고 좀 봐주고 들볶으면 안 된단다. 그게 잘 훈련이 안 돼서 카이스트에서 자기보다 잘난 애들을 만나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을 못 살게 굴다가 자살도 하잖니. 성적이 전부는 아니란다. 겨우 5학년인데 아이는 자기를 못 살게 군다. 그래서 나는 교실 벽에다 저 글씨를 써두었다. 비교하지 말고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바래, 아이들아. 열등감은 인간이 성숙해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.